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삼성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갈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유라를 지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 쪽은 이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지 지금 영장을 만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내셨죠. 천정배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 문제와 함께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등에 대한 입장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로 참여하시면 천정배 전 공동대표께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같이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의 경제농단 최대 수혜자 구속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천정배 의원님. 이재용 부회장 구속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주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기 전에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네. 예, 수백억의 뇌물을 주고 네. 수조일지 수십조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습니다. 네. 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삼성은 사실은 법이 닿지 않는 성역이고 네. 치외법권 지대였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삼성도 네. 법과 원칙이 저항되는 거지요. 네, 네. 더구나 우리 경제를 보더라도 네. 재벌의 힘이나 삼성의 힘이 너무 커져서 횡포를 부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경제 정의도 무너지고 또 혁신도 성장도 막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벌 범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 네. 이것이 정의도 살리고 네. 경제 혁신과 성장의 출발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저 삼성에도 법이 닿아야 합니다. 적용돼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이제 중간에 외람되게 끼어들려고 했던 이유가 그 조은정 CBS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예. 한 35억 주고 8조의 이익을 취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8조라고 예. 볼 수 있을지. 예. 삼성이라는 거대 그 재벌기업의 경영권을 승계라는 것은 8조가 될지, 뭐 제가 그쪽에 박지 못해서 80조가 될지도 모르는. 예. 예. 그건 뭐 환산하기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원칙적이시고 바른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삼성에 돈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씩은 뭐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뭐 제가 그에 대해서 무슨 뭐 증거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삼성이 우선 경제 영역에서 너무 힘이 커져가지고 네. 여러 가지 횡포를 부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까 경제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삼성이나 재벌 중심 경제 체제로는 도대체 뭐 혁신이 일어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경제 성장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 점은 이제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예, 너무 재벌의 힘이 커졌다 보니까 과거에 뭐 어느 대통령이 이제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의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네. 뭐 정치 무슨 여러 뭐 그 행정 무슨 모든 영역들 문화 특히 저는 심지어는 사법부 뭐 검찰도 뭐 예전에 뭐 그런 시비가 많잖아요. 삼성에서 뭐 예. 어떤 검사에게 돈을 줬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뭐 나온 적이 네네. 그런 의혹은 최소한 나왔었고 네네. 또 제가 보기에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 같은 사건이 과거에 법원에 이제 심판 대상이 됐는데요. 네네. 제 느낌으로는 사법부조차도 삼성의 영향력을 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생각까지 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예. 뭐 증거대라면 뭐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느낌으로는. 있습니다. 예, 네. 느낌으로는 정부, 뭐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거 없이 심지어는 뭐 언론까지도 이야기 한다 그러면 너무 나간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아, 언론이야 뭐 광고. 광고가 있으니까. 그만해도 평난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재벌 공화국이다, 삼성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는 거의 뭐 문자 그대로 삼성 공화국이다. 뭐 공화국보다는 삼성 왕국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왕국이다. 그렇군요. 한국 사회 곳곳에 삼성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네.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견제받아야 합니다. 제가 뭐 무슨 그 특별히 그 뭐 삼성에 대해서 네네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거대 권력도 네. 예, 어떤 권력도 견제받고 그래야 되죠. 예. 법 아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출발시키자라는 그런 말씀하에 기조하에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예. 특검이 어떤 결정하실 걸로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좀 보이죠. 네. 그런 기세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검찰 특히 이제 특검은 검찰의 특수수사하던 분들이요. 네. 일단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말하자면 최고의 거물을 한국 네. 경제 대통령인데요. 네. 최고의 경제 권력자를 소환해서 뭐 거의 하루 22시간인가요? 네. 뭐 신문하고 이쯤 될 때는 네. 뭐 영장 청구라는 것은 이미 뭐 결심해 놓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문자를 조금씩 올려주시는데요.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이 불신도 상당히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4051번님 같은 분은 국회의원이 재벌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4204번님은 국민연금 원래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5,900억 정도 이제 손실이 났다, 뭐 피해를 끼쳤다는데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이거 원래대로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앞에 이야기는 뭐 저도 네.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나 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법에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네. 재벌도 예외가 없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뭐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위원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 연구도 해본 적 있는데 그건 좀 여러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뭐가 잘못됐으면은 그걸 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합병 무효 결의라든가 이런 것도 뭐 법적 제도로는 있는데 네. 그것도 시기가 있을 겁니다. 네. 제적 기간도 네. 있고 하니까 네. 아마 지금은 그런 게 없었는데 모르겠고요. 네. 다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나 어떤 그야말로 그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만이다. 이렇게는 그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예, 예. 설령 무슨 기술적으로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이제 삼성이라는 한국 최대 재벌의 네. 문제라고 그러면 네. 앞으로 뭐 스스로 어떤 예, 그동안 부당한 어떤 이득을 받은 것들은 예, 돌려주는 조치를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 국민적 압력으로 네, 얻어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 또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죄, 뭐 여러 가지 뇌물죄에 파생되는 이 법률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차이가 무엇이고 형량이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받으면 그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요. 예. 네, 만약 이번에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은 안 받고 무슨 최순실 씨 뭐 안종범 쪽에 예. 예, 안종범은 받은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예. 어쨌든 최종적으로 뇌물을 그 혜택을 본 분은 최순실 정유라 그분들 모녀 그렇죠. 아닙니까? 예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네. 네, 제 3자가 받으면은 네. 그 제 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네. 예, 공무원이 그렇군요. 박 대통령이 받으면은 예. 직접적으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 대통령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았다고 그러면 네. 특별한 청탁이 없어서도 그 자체로서 뇌물이 되고 이런 그렇군요. 정도의 기술적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번 사건은 네. 뭐 그런 기술적인 거를 떠나서 네. 어쨌든 국민연금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를 하게 만들었고 네. 그 뭐 부정한 청탁이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까 뭐 수십조에 해당할지 수조일지 모르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지 네. 뇌물이다 뭐 제3자 뇌물이 되는 건
따질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뇌물이라고 봅니다. 뒤에 반기문 전 총장 이야기도 여쭤봐야 돼서 좀 짧게 제가 또 몇 가지 중요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뇌물 제기이 된다. 뭐 뇌물을 준 사람이 되면 이 부회장이 네. 박 대통령 입건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입건 안 된 이유는 네. 지금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기 때문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사를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될 테니까요. 네, 네. 이제 뭐 특검이 만일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그 법률 용어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아, 예. 뇌물죄는. 네, 예. 그러니까 뇌물죄는 반드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줬든 준 쪽이 삼성이라면, 뭐 받은 쪽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제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해서 영장 구속 송치를 한다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수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탄핵을 봐야 한다.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저번에 그 완전히 엮였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인한 것 같던데. 예,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를 버는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저는 변호사를 오래 했으니까. 네, 예. 피의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은 뭐 사실은 또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동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예, 그러나, 국민이 뽑은 우리 국가원수께서 그렇게 그렇군요.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는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참 처량하지요. 모든 게 정면승부하는 게 차라리 따뜻하고 좋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예. 출마하신다는 그런 모양이세죠, 그죠? 뭐 그런 거로 보이죠. 예. 메시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중도다, 정치 교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잘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네. 봐야 되겠는데요. 네. 다만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정치 교체란 말은 저도 동감입니다. 네. 낡은 기득권 정치 넘어서서 예.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네. 다만 이제 정치 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권 네. 교체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거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정권 교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이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이 일고라도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예. 뭐 정권 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진영에서 친박 후보로 나올 생각은 아니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쉽습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 정치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없는 것 같다. 이건 내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인데 아무나 갖다 쓴다 이런 이야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치교체. 정치교체요? 예. 아, 그런가요? 뭐, 예,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인이 말씀이니까. 그렇다니까. 예,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이 국민의당 신임 지도부가 이제 이번 주말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반 전 총장 지금 몸값이 뭐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관계 설정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네. 원칙 있는 가치 중심의 협력이나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개혁. 그러니까 이런 네. 이 낡고 부패한 이 한국의 구체제를 네. 청산하고 이제 그야말로 차별 없고 네.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네. 것 그런 의지를 보이고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개혁일 텐데요. 네. 저는 이제 보수든 개혁이든 진보든 보수든 네. 진보든 네.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세력이라면 저는 네. 함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죠. 개혁적이고 네. 합리적이고 성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당내의 안철수 그다음에 우리 천정배 공동대표도 계시고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 다섯 명 정도가 경선해서 대선 후보를 뽑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박지원 예. 후보까지 계시는군요. 그렇게 예. 되면 이분들이 전부 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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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국민의당을 해서 모였던 분들은 일단 개혁적 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그동안에. 네. 또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 같은 분도 네. 오랫동안 이제 야당을 하시면서 개혁 진영에서 활동하셨으니까 네, 네. 저는 뭐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네. 또 정운찬 총리께서는 그래도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아니지만 네. 또 함께 힘을 모은다면 네. 뭐 굳이 여러 가지
그분이 개혁이 아니라고 보기는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에는 아직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인지, 과연 개혁 노선으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어떤 기존의 낡은 체제나 낡은 세력들하고 협력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네. 그분 앞에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분이 명확하게 개혁적 자세를 정립하고 네. 그런 비전과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나온다면 네. 우리는 협력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다시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쉽지 않죠. 그분들은 네. 저는 그분들의 그 패권주의는 개혁하고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권주의하는 거리가 멀다. 예. 거의 멉니다. 그러나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다른 후보가 대선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승리를 하신다면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후보의 입장에 다를 수 있고 또 네.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가장 파워맨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민주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네. 그 당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체성과 입장을 확실히 보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뭐 저는 지금 그쪽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연대 협력을 하려면 먼저 패권주의부터 청산하고 와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 이렇게 자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주 해주겠습니다. 네. 예, 예. 국민의당의 천정배 전 공동 대표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MBC 건축박람회 동아일람이 주관한 건축박람회가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지하철 3호선 하계올역 앞 재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해피쉐비 뉴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